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자, 엔터주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호실적을 거두면서 지금 계속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도 경신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런 추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이어질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터주들의 흐름 지금 좀 더 살펴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현재 K-POP 5월의 공연 이런 모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34만 명, 2017년 12월 기록했던 전고점 125만 명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공연에서의 호재, 그리고 그 외에 아시아 시장에서의 굉장한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런 92만 명 이상의 콘서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 시장 이외에도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하이브, YG, 그리고 SM 이런 대형 엔터사주들이 굉장히 신고가 위주로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에 있어서 해외 시장에서의 추가 상승 흐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세라핌, 엔하이픈, 세븐틴을 주력으로 해서 이런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SM 같은 경우에도 에스파가 이번에 컴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컴백 효과로 인해서 주가에 좀 더 강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K-POP의 음반 판매량도 6월 이후에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강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상반기의 단기 호재가 아니라 하반기에도 공연 그리고 음반 판매량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의 대형 3사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행진은 어느 정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뭐 뉴라든지 아센디오,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신고가에서 좀 더 눌린 흐름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최근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기자님. 네, 좀 저는 이제 동국산업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냉연 특수광,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문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니켈 녹음 강판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다 또 이제 텅스텐 시장까지도 진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시장에서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뜨겁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인즉슨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BMW, 볼보, 제규어 같은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의 좀 원재료죠. 지금 니켈 녹음 강판 같은 경우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좀 저는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 캐파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15기가와치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주 원료죠. 니켈 녹음 강판 같은 경우도 같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같이 이제 2025년을 보게 된다고 하면 22만 8천 톤 정도의 어떤 수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증설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증설이 상당히 좀 필수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니켈 녹음 강판 생산 확충을 위해서 지금 1,100억대를 좀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증설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를 좀 기점을 해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는 40억 정도로 좀 크진 않습니다만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율 같은 경우 지금 증가하는 속도는 244%로 상당히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고 올해를 좀 원년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차트도 상당히 좀 예쁘게 다시 좀 이제 하락세를 딛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산업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송가란 대표님. 네, 저는 관심주로 팜스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팜스코 같은 경우에는 할인 계열사의 배합사료 전문 업체입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신 하이포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 신선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주들의 약진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개별주들의 약진 속에서 가장 강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본다면 뭐 건설주들 그리고 그 외 사료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외에 가장 최근에 강했던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추가로 강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이 개별주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이벤트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소금 관련주 이후에 어떤 관련주들이 추가로 강세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육개주냐 돈육주가 추가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팜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기술적인 위치를 보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큰 거래량 없이 잘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는 점에서 지금도 충분히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4,400원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에 있어서 목표가는 짧게 4,900원, 손절가는 4,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인계열사 배합사료 전문업체 팜스코 오늘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900원, 손절가 4,1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